여러분들 또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타이틀인데 뭐냐면 How Great Leaders Inspire Action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는 밑에 부하 사람들을 혼을 불어넣게 만들어주는가?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이제 우리가 앱을 만드는데 이 앱이 시민들이나 고객들이 혼을 불어넣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칠 수 있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사람 따라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쉬는 시간에 들어볼 것 같은데 미리 그 개념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거 보신 분 있어요?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형님. 먼저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보여주신 세 가지 골든서클이라는 걸 하고요. Why, How, What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결국 그 대부분의 회사나 조직이나 정치권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What 또는 한 발짝 더 나은 How 정도로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정도는 사실 사람들한테 뭔가 전파를 하거나 일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의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Y에 대한 부분들, 왜 우리가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감대랑 그런 컨센서스가 결국 일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아주 잘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양반이 얘기한 거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이 의문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기에도 의문점이 많죠. 무슨 의문점이 있냐면, 왜,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애플의 아이팟 같은 거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6시간씩 하루 종일 기다리냐, 이거야. 상점 앞에서. 근데 왜 어떤, 그게 우리가 그 아이팟이라는 게 무슨 기종으로 분류로 보면 MP3라고, 그죠? MP3 만드는 데가 한두 군데야? 그거 뭐 아이디버도 있고 별게 다 있었다고 그 당시에. 근데 왜 유독 아이팟 처음 나왔을 때 거의 가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기다리냐 이게 상당히 그 불가사의적이다 이거지. 저도 그 상당히 의문점 중에 하나야. 왜 이런 보통 MP3 판다 그러면 뭐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뭐 신종 나왔다고 하면 줄을 서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왜 그래? 뭐 일단 MP3는 사고 싶지 않은 거 그게 더 싼데 또 사실 그래서 그게 나도 그게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명쾌하게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준 거야 사람들이 세 가지의 머릿속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세 가지의 이 틀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MP3나 아이팟이나 왓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거다 이거야 기종이니까 조금 뭐 색깔이나 디자인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이는 줄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하는 로직을 보니까 사람 머릿속에서 뭔가 필링이 있는 것 같다 필 때문에 그런 거지 느낌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거다 이거야 그렇잖아 논리적으로는 배터리 넣고 끼고 붙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근데 이 필이라는 게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뇌를 생각했다는 거야 뇌를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다는 거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두엽 뉴로코르텍스를 보면 이게 제일 쉽게 what을 읽어드린다 이게 앞에서 what 무엇이냐 텔레비냐 MBC냐 라디오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드린다 이거 그것도 이제 우리 기업으로 보면 야 MBC를 만들어야 되겠다 오케이 이게 what은 정리가 됐다 이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까 how죠 그걸 어떻게 어떤 디자인으로 뭐 이렇게 어쩌고 이렇게 만든다 그러고서는 Y는 잊어버려서 거의 왜? Uncertain하니까 이거는 상당히 개념이 그러니까 What 만들고 What의 정의가 되면 어떻게 만들까? How를 정의한 다음에 또 Y를 정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 사람이 만들 때부터 Y를 강조한 거다 이거지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한다 Think different 그걸 막 선전을 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있는 물건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하는 물건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져. 이게 상당히 뭐야 이게. 그러면 이제 장인들끼리도 앉아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F3를 어떻게 만드냐 그런 회의를 했겠죠. 회의를 하면서 하우를 정립한 거예요. 장인들끼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소리 듣는 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그리고 탄생한 것이 이 아이팟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팟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걸 MP3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러. 이것은 Think Different와 Stay Foolish Hungry한 것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서 기다려도 나는 그 혼이 들은 물건을 사왔기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옆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 서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거야. 여기 써있는 것처럼 우리 로직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는 로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how, why로 이렇게 되는 건 이건 별약관 없다. 근데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why, how, what 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다. 모든 거를. 앱도 똑같은 철학이라고 나는 생각해. 우리가 지금 같이 치는 앱. 앱도 뭐 관련해서 이 지금 서울버스 앱 같은 걸 만들겠다. 그러면 야 서울버스 앱 뭐 만들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 무슨 추가 기능을 하나 넣어볼까? 왓의 종류라고 이렇게 시간이 되면 하나씩 잡아. 이상한 일이죠. 최첨단이라고 해요. 세팅이 되면 뭐가 시간입니다. 누구도 많은 사람 들어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서울버스다. 서울버스에 기능 하나 넣는 게 그거 이상하고 슬라이드쇼에 시간이 슬라이드쇼를 누가 세팅시켜 놓은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풀어볼래요? 슬라이드쇼 시간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기능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 앱을 이제 왓을 이렇게 보강시키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why다, meaning다. 그거가 뭘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우리도 앱 만들 때 야 서울버스 A, 서울버스 B 이렇게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거 틀림없이 망한다고. 똑같은 MP3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설령 만들어 본들 금방 서울버스 D, E, F가 나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Y, 왜 우리가 뭐를 꿈꾸면서 만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걸 정해야 돼요. 그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Dream이라고. 이거는 우리의 Belief예요. 그 Belief가 흔들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 그 고객들이 그걸 모를 것 같죠? 다 뭐냐 하는 거야 실제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I dream. 뭘 꿈꾸어서 내가 이걸 만들고 있는 건지. I believe. 내가 뭘 믿고 만들고 있는 건지. 그 중요한 이야기가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 얘기는.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따라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지금 이게 Early Adopter가 이거야. 2.5%가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이노베이터죠. 이노베이터가 그 다음에 얼리어 어댑터가 13.5%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매스 시장이 열리는데 이 매스 시장에 얼리어가 있고 레이트가 있고 물론 이 뒤따라오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물론 있는데 지금 중요하다고 이걸 그리는 게 뭐냐면 보통 이 기업들이 앱이 가다가 망하는 게 뭐냐 한 7% 8% 넘을래다가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7% 8%에서 주저앉고. 이제 5%만 더 참으면 이제 한 15%라고 하면 한 5% 7%만 더 참으면 우리가 대박이 나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는. 결국은 뭐야? 이 소비자들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앱을 보고 이거 사야 되겠다 하는 디시전의 필이 안 한다는 거야. 디시전의 필이. 사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깔아야 되겠다.
이런 feel이야 한다는 거지. 그냥 그 feel을 이제 generating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가 decision이라고 표현되지만 직관적인 이런 feeling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의사결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팩트에 근거한 디시전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레셔널하게. 너도 나도 다 해요. 근데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죠. 삼성 냉장고를 살래? LG 냉장고를 살래? 스펙으로 보면 거의 똑같다. 두 개가 많이 보면 기술적으로나 소리 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디시전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게 좋을 것 같아. 그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feeling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 feeling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강조한 게 이 limbic brain에서 나온 uncertain한 데서 uncertain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구매 충동이 돼서 구매를 착하게 하는 결정의 팩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이런 로직으로 할 게 아니라 이 로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로직으로 나오는 제품을 만들면 정말 그 feel을 터치한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팔릴 수 있다. 많이 사용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냐. 여기 우리가 처음 스타트해서 이게 나갈 때 이 나머지가 점프 갖고 들어오는 걸로 인해가지고 그 feel이다. 나도 그것이 feeling이 온다. 그리고 점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매스 마켓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그거 아니에요? 앱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대박이 나보자. 대박이 나는 게 레셔널, 팩트 이런 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why라는 게 내가 만든 why하고 고객이 받아들이는 why하고가 일치돼서 소위 스탠포드 디자인 스쿨에서 얘기하는 임패시가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대히트를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 강조하는 것은 이 아웃사이드 인 스타일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아웃사이드 인은 상당히 보긴 쉬워요. 왜? 팩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MP3 있네. 이런 MP3 있네. 그럼 우리도 다른 MP3 만들 수 있네. 이거는 팩트에 관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그렇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앱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왜 만드냐 이거. 우리 스스로 물어야 돼. 왜 만드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것도 또 조성을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눈부시는 게 작동되는 거 아닌가요?